분위기 파악해. 분위기 파악해. 오빠 조용히 해. 까라고. 성대 문제 있어. 맡고 싶다고? 예. 네, 맞습니다. It's from LMB. 하나, 둘, 셋. 주변에 뭐 부증 따위 반응이 어땠는지. 아, 일단 엄마한테는 말을 못 하겠어요. 엄마가 뭐 하고 사네요. 뭐 앨범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 유튜브 예능도 고정으로 하나 해 이러는데 이름이 뭐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대답을 못 했어요. 어머님 그냥 그대로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 힘들어 정말 딱이다. 진짜 엄마 우려 뭐 우려 그러면. 앨범을 이제 막 작업하고 계시는데 제목이 아직 안 정해졌다고. 이렇게 또 유튜브 컨텐츠이기도 하고 저는 유튜브의 괴물이니만큼 댓글로 제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아직 반영하고. 조용히 해. 제목은 뭐 프로듀서님들은 반영 안 하고. 아, 저희도 반영을 많이 했는데 가까웠어요. 아니 그럴싸한 걸 말해야 내가 하지. 그 앨범이 두 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거는 우로 가고 뒤에 거는 오로 가라는 거예요. 뻑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 앨범은 오로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아, 오빠 어떻게 생각해? 틀려. 오빠 처음 듣지. 신박하지 않아요? 신박? 명지대 앞에서 깝치면 안 돼. 띵지 마, 띵지 마. 띵지 마. 앨범 제목 상았어. 뭔데? 상여자, 하여자. 상남자, 하남자. 하여자는 뭐야? 못하잖아, 밑에 있어. 뭔 소리야. 이거 생각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아. 얼굴 한번 보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얼굴이. It's from LMB. Sometimes I feel like 나 그 만진이 하는 부분 있잖아. 만진이가 거기를 좀 더 느낌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 지금 내가 예능용으로 못한 거야, 오빠. 어, 하긴. 살려줄 거야. 어, 이거야? 아, 지워주세요. 네, 지워주세요. 바로 줄게. 바로 돼. 성대 문제 있어. 나와봐. 왜? 왜 사람 오라 그래? 아, 나쁘지 않아. 묵 같은 느낌이야. 그게 뭐야? 묵? 어, 닭토리 묵. 저희가 정통 힙합 컨텐츠여가지고. 정통 힙합 질문? 정힙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네, 뭐죠? 에어컨 좀 꺼도 될까요? 네, 아유, 보세요, 보세요. 뭐 SNS 요새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쵸. 래퍼분들 틱톡도 많이 하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어요? 하다 보면? 좀 받아들여야 되는 문화라고 저는. 인스타 팔로워도 몇이지? 아니 그걸 자꾸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경 안 쓰는. 저는 메이플 친구 몇 명이 중요합니다. LMB 레맥 플레이버 점 듀세븐 1818 1818입니다. 진짜? 자, LMB 베이스 1246명. 오, 올랐다. 4명. 신경 안 썼어요?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데. 이 촬영을 하면서 부중딱 촬영을 하면서 재밌는 스토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스토리? 네. 약간 연극 남자친구가 생기는. 저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경 안 써.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오. 선물인가요? 조언을 해주신 분을 위해서 왔어요. 리액션이 국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국내 힙합 최고의 트리오. 어, 힙합의 역사. 리듬 파워. 어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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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리고스라고 합니다. 킹 랩을 맡고 있는 파워. 이 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야, LMB한테 그 비트 주인 있나 물어보려고 저. 이거 없어요. 이거 쓸게 요. 아,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것만 들어도 알아? 잠깐만, 저기 제 앨범. 아, 제 앨범 얘기야.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부중땅이라고. 우리는 중위권의 땅이야. 네. 부중땅. 너무 소박한 거 아니야? 저희 소의 존재는요 차트입니다. 통합 차트. 어, 그럼 네. 잘 나가는 거.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 이게 샤넬이에요? 샤넬.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음악 했으면 좋겠어요. 유산균. 유산균. 우리가 뭘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럼 퇴근하실래요, 혹시? 그래도 이게 어떤 아이콘들과의 관계가 있고. 사실 뭐 저희가 부른 이유는 특히 멘토의 아이콘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우승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딱 중간이 딱인 그 중간이네. 아, 저 사실 고등래퍼 원대 나갈 수 있는 나이였는데. 네. 빠른 년생이라고 안 된다고. 어? 지금 미성년자세요? 네? 99년생. 아, 그러고 있네. 98년생.
98년생. 98년생. 지금이 저번 주에 놀았던 여정도 나이 많이 받았어. 와, 와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야, 이런 식으로 분량을 채우겠다면 나도 할 말은 많아. 저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차트 중위권이나 그런 차트 안에 드는 음악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아 음악이 좋은 건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저희가 했던 킬빌이랑 프로그램 썼던 장소거든요? 아니면 MBC한테 얘기를 해서 킬빌 때 우승자를 좀 알려달라고. 차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우리는 이민처럼 하지 마요 그러면. 절박하게 가져들면 인디펜던트시더라고. 우리랑 지금 같은 상황인데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쓰시려? 얼마 전에 저한테 대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런 나이 아니에요. 근데 또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지금이 저번 주에 노래 가게 그 친구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야? 받자는 대출 받아. 받아? 받아? 받아. 그래서 형인데 받아. 소통하는 거니까. 몇 곡이에요? 제가 앨범이 두 장이 연속으로 나와요. 한 앨범당 여섯 트랙이요. 그래서 총 12곡이 나오는데 앞쪽에 되는 앨범은 R&B 그 다음 거는 클럽 뱅어를 노리고 있어요. 그건 우리 담당이죠. 제가 좀 심각한 클럽 초짜라서 그런데 이태원, 강남, 홍대 이 세 클럽의 차이가 뭐예요?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고 이 친구가 아, 잘 모르셨다. 가야 돼, 엄마 이거. 강남에서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서 만나서 사귀었는데 연인으로까지 연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클럽이에요. 진짜 목표가 차트 50이에요? 네. 딱 50이? 그럼 제목을 차트 50이라는 거죠. 처리해 주시나요? 우리는 얼마 얼마까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못했던 게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1위할 때 이 노래가 클럽에서 더 나온다면 그런 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딴 데에서 하면 부담되는데 아이콘 TV 맞죠? 아이콘 TV랑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진짜 동안이다. 그러니까 완전 나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저번에 만났던 사람들 훨씬 어려운데. 제가 나이 맘 먹었어요. 이거 무조건 내보낸다고 지금 내가 할 때 맘 먹었어요. 최근 근황은 좀 어떠세요? 무전이 더 어렵거든요. 우리 학교 종교 1등이었어요. 난 수능도 안 봤는데. 나도 영어 잘하잖아. 이게 인스타 라이브 할 때 영어로 소통하더라고. 어떻게 다 아세요? 나 봤어요. 마플 아니지 않나요 저희? 블로그는 엄청 좋아해. 블로그는 엄청 좋아. 그럼 저도 좀 라이브를 더 하면 차트 주인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챌린지 어때요? 요새 챌린지 유행하니까 버거 챌린지 같은 거. 그냥 챌린지를 해요. 그냥 숨쉬기 챌린지. 챌린지 챌린지. 우리는 진짜 챌린지라는 걸 만들어봤는데. 저희가 피처링을 본토에 있는 공개 가능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노라는 래퍼 아세요? 오노? 오노? 네. 동계올림픽? 아니오노? 동계올림픽 금메달 하나 누구 금메달 채로 왔어? 테러도 그리고 랩도 잘하고 이거 케이샵이다. 이거 맞나? 이거 소프야. 아니 H&M 매장 아니야. 저 이거 아니야. 랙이야. 저는 일단 베이스의 백바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친구 여기 인생 걸었어. 머리 적셨지. 끝까지 마스크 안 내리고 나도 머리 안 적셨거든. 그치. 대체 레맥은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말할 줄 알아요, 걔? 저는 좋게 봤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R&B 리스 굉장히 멋져. 리듬 파워에게 힙합이나? 힙합은 아보카도? 성숙된 저는 자유. 오늘 리드파워님들 조언 어떠세요? 이 반응 보면 대충 각이 서죠? 네. 아 근데 약간 실제로 진심 어린 부분도 좀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챌린지 이것도 꽤... 맞아 챌린지 첼. 아 너무 웃겨 그거. 챌린지를 챌린지하는 그것도 첼.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막내딸을 위한 시간을 조금 그래서 앞으로 더 써주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네. 그럼 뭐야 조만간 한번 예 네, 한번 봐요. 어디 오실까? 쉽지 않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 메이플 친구 몇 명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브리님이랑 L&D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레맥시 말 좀 하시고요.
베이스군. 너무 걸지 마. 베이스 너무 그냥 뭐 그러니까 지금 신난 건 안다. 너가 지금 신난 건 알아. 왜냐면 카메라라는 게 그래. 보통 이제 흥이 나 자기가. 근데 너무 걸지 마. 너무 모든 걸 걸지 마. 나중에 좀 결과 보고 허탈, 그러니까 허탈감이 확 몰려올 수가 있으니까. 불인 양이 조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나.